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그러니까 아궁에서 타는 화열을 더 고연소로, 더 다중연소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크게는 그 효과를 못 봤지만은 연기 배출량은 현저히 작아짐을 연구 결과 얻은 그런 소득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혈을 식지 않게 해가지고 윗목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데, 그것이 파련 구들에 있어서 네 번째 힘력자 괄행자, 힘 있게 아궁의 하혈은 윗목으로 보내야 고래 속의 냉섬을 제치고 윗목도 따숩게 되는 것이다. 이런 그 의미로서 역행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혈을 더 깊이만, 식지 않고 더 깊이만 피트를 만들어가 보낸다면은, 세로김방이라든지 큰 방에도 그 쉽게 한 시간 정도 집힘으로써 방 전체가 뜨시게 되는 그런, 결과를 얻겠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아궁의 하혈을 어떻게 하면은 손살같이 윗목으로 보낼까?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, 여기에 구멍을 한번, 그러니까 구두장을 덮기 전에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 이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. 이 그림은 합성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, 구둘 학생들하고 놓으면서 아궁의 하혈이 어떻게 하면은 고래 속 깊이 들어갈까? 그런 의미로서 이 구들장 한 장을 덮고, 위에 구들장은 다 걷어낸 뒤에 아랫목에 한 장만 덮고 여기다가 한뼘 정도의 틈새를 두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서 벽 너머에서 불을 이렇게 함실로 엿는데, 이 불이 여기서 찬바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. 일반적으로 하열은 위로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열어놨다고 이쪽으로 공기 뜨신 하열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. 그 힘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찬 공기가 한번더 눌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밑에 있는 하열, 뜨거운 하열이 오르지 않고 더 깊이 이 다음 구멍으로도 나오지 않고 이 고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연구 결과입니다.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그런 그 하열도 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불이 깊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여기에 덮었다면은 이제 고래 속은 냉기 습기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냉기 습기가 맞기도 하고 감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열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잘 놓은 구들도 주로 아랫목만 주로 타게 된 것은 그 원인이 고래 속의 냉기 습기를 어떻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아궁 부분에 물론 내압벽돌이나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방습을 아주 철저히 하고 보온을 잘해가면은 더 좋은 고온연소가 되겠죠.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는 그런 아궁에 있어서도 이 아궁의 화열을 좀더 깊이 밀기 위해서 이런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이 구들에 놓으면서 장착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구들을 놓으면서 아랫목에는 위에서 구들장을 한번더 막습니다. 막아도 아궁에는 자연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여기는 미지근하지만은 좀 따뜻한 그런 면적이 되고 여기에서 찬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메스레가 이어주니까 그 타지 않는 불연소된 부분에 한 800도 이상의 뜨거운 공기를 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800도 가까운 뜨거운 열기는 보낼 수가 없고 찬바람을 이었더만은 그래 큰 이익은 못 봤지만은 그래도 이 아궁의 하열이 한번더 눌리줌으로써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. 그리고 연기 배출량이 아주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실험 결과로서 얻은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